중학교 2학년 나이면은 변성기 때문에 오히려 소리가 힘들어야 될 때거든요. 근데 나이는 15이지만 꼭 타임머신을 타고 한 10년 후쯤으로 이미 발성 기관들은 날아가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지금 멘토들의 극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변성기가 오긴 왔었나요? 네, 초등학교 6학년 때. 완전히 완벽하게 변성기가 왔던 소리예요. 변성기 완전히 지나간 소리. 네, 완전히 지나간 소리죠. 그 승훈이 노래를 하는 방법에서 입 모양 같은 거는 네? 아주 좋은 성악가들 입 모양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딩 파바로티, 예, 김원영이를 제가 고1 때 만났거든요. 예. 더 어린 고딩 파바로티, 지금 중딩이니까, 예, 중딩 파바로티를 진짜 아, 중딩 파바로티. 만나는 예, 그런 님께서? 느낌이고요. 예. 지금 이 프로를 보고 있다 그러면 우리. 김호중 군, 고딩 파바로티 좀 긴장해야 될 것 같아요. 긴장하세요.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실력이 아주 아주. 이 정도라면 정말 어린 나이부터 성악을 배우지 않았을까라는 좀 추측이 되거든요. 아니, 지금 나이가 어려요. 네. 예, 더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더 어렸을 때. 조기 교육. 네, 언제부터 성악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잠깐만. 작년에 학교에서 네. 음악 수행 평가가 있었어요. 네. 작년에 하다가 음악 선생님이 잠시 중단하라 그러더라고요. 노래를 부르고 있는 중에. 네. 근데 저한테 성악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아~ 선생님께서 직접. 네. 예. 그래서요. 그래서 저는 그냥 흘러들었죠. 그냥. 그냥 흘러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선생님이 콩쿠르를 하나 제안하셨어요. 콩쿠르 대회. 네. 근데 예상치도 못했는데 1등을. 아니 정식으로 성악을 배우지도 않고 그냥 대회 나갔는데 1등. 그 이게 어찌 선생님 이건 불법 아닌가요? 아니 배우지 않았는데 1등을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예. 지금 저 학생 우지 양승우 군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저보다도 훨씬 인자하게 얘기하잖아요. 저게 2학년 학생처럼 막 이렇게 웃지도 않고 까불지도 않고 그러니까요. 지금 기분이 어떤지 저는 궁금해요. 지금 기분이 어때요? 표현을 안 하니까. 어제 지금 이 녹화 분위기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나요? 거의 마무리 단계거든요. 네. 네. 제가 어저께 생각했던 거랑 좀 틀린데. 달라요? 어제 어떤 생각했었는데요? 막 확 하다 막 폭죽 확 터지고 막 이런 거? 날아가고 막 이런 거? 1등 하면 우리가 다 해줄 거야. 막 날리고 터뜨리고 막 다 해줄 거야. 또 다른 노래 뭐 자신 있는 노래 다 있어요? 별은 빛나건만. 잠깐만 이 노래 좀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선생님. 아니 지금 또 그러셨거든요? 아니 저 네슨도르마도 그렇지만요. 네. 지금 엘로체 발렌스텔의 별은 빛나건만 이 노래에도 토스카에 나오는 아리아인데요. 이것도 웬만한 성악가들 제가 정말 많은 성악가들 보지 않아요. 네. 그렇죠 선생님. 그런 성악가들조차도 무대에서 정말 실수를 많이 하고 잘 불러내기가 어려운 노래거든요. 정말 어려운 노래. 난이도로 따지자면 최상이죠. 아, 최상의 라디오. 난이도. 별 다섯 개까지 먹겠습니다. 예! 잘했어. 제가 지금 어마어마한 숙제를 받은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이 이런 랩